작은 거는 4등분, 어떤 거는 6등분이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용접을 하잖아요. 용접을 해서 붙입니다. 그 컨테이너선을 엄청나게 실었는데요. 일본 배가 싣고 가다가 풍랑에 그냥 반토막이 딱 나버린 거예요. 재밌죠? 그거 엄청나게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용접한 데가 부러졌겠죠. 그냥 폭삭 망했잖아요. 그 뭐예요? 기업. 그 기업 그냥 끝난 거지. 돈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또 3년 전에는 또 중국의 글래드스노우, 그죠? LNG 가스배를 만들었습니다. 태평양을 가다가 중간에 고장 났어요. 2년뿐이 안 됐는데. 아니, 가서 기술자가 와서 고치려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그냥 폐선 처리해버렸어요. 찐따이 짱아 못 믿겠다. 일본도 못 믿겠다. 역시 대한민국 가서 배를 만들어야 된다. 참, 훌륭한 겁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훌륭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재무 분석을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항해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배를 안 타기 위해서 우리는 재무 분석을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근데 안 보고요. 나침반만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항해를 하겠대. 어떻게? 시간 여행을 즐기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있죠. 더더욱 재밌는 것은 급등 나가면 그냥 쫓아가서 매수해. 추격 매수. 야, 급등 나간다. 지금 난리 났다. 저 쫓아가서 매수합니다. 그러면 쭉 떨어지면, 아이고, 저 뭐하냐, 어떡해. 어떡해. 그래서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사지 말라고 죽어라 그러고, 떨어질 때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죽어라 사. 아, 이럴 때 사면 안 됩니까? 팁이지만. 아, 이럴 때 사면 안 되냐고요. 왜 이런 걸 사냐고요. 그죠? 떨어질 때는 기다려야 돼. 이런 걸 하나하나 배울 때 여러분이, 아, 정석으로 가는 길이 뭔가. 첫 번째, 가치 투자에서 모든 재무 손익 비율들.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뭘까요? 하나씩 합니다. 제조업에서는 장기적인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좋겠지만, 금융업에서는 장기적인 총자산이 ROE가 중요한 키트가 되겠죠.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돼.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뭐예요? 10%가 주주가 연초에 1,000원을 투자했더니 연말에 100원의 이익을 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식 투자하면 이런 걸 보는데, 여러분이 지금 갈비집을 냈습니다.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그런데 뭐요? 아이, 오늘도 또돈 벌었어. 손님이 뭐죠? 아유, 지금 손님이 500명이 왔어. 돈좀 무지하게 벌었지. 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갈비값이 너무 올라서 원가가 무지하게 비싸진 거야. 그럼 남는 게 없어. 앞으로 돈 벌고 뒤로 밑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 사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접어야지. 이것도 기업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뭐 매출만 오르면 뭐해. 영업이익은 맨날 적자야. 대모에서 인건비 올라. 그죠? 또 원자재값 올라.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는 안 사. 조사도 안 해. 보지도 않아. 그죠? 그러니까 뭘 투자해야 되는지를 전혀 공부가 안돼 있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수익 범위와 현금 흐름은 회사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ROA라는 것은 주어진 총 자산 범위 내에서 한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냐. 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한 상가라든지 또는 빌딩이라든지 이런 거산게 많잖아요. 상가들을요. 사무실을 차리기 위해서.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자산과 중요한 거지만 일반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 이익률이 뭐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요? 당연히 자기 자본 이익률이 중요하겠죠. 그죠? 두 번째. 자, 재무 안전 상태의 안전성과 관련된 다양한 비율 중에서 부채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낮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어제도 짐 로저스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잠시 후에 이제 얘기해 줄게요. 뭐라 그래요?
통상은 100% 기준으로 삼지만 그 이상이라면 이자를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기업인지 한계도 안 봐. 이자 보상비율이 1이 넘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보지를 않아요. 한계 기업을 조심하라. 3년간 이자도 하나도 못 내는 기업. 맨날 CW 교환사채나 BW 신수인증권사채나 발행하고 대출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자산재평가나 하고 제3자 등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는 기업이 여러분의 동업조건에 맞는 기업인가요? 안 봅니다. 그냥 뭐 그저 아까 봤지만 뭐 KR모터스 제3자 등 밥 먹듯이 하고 돈만 맨날 적자기 오고 이런 그냥 삽니다. 차트가 간다고. 예? 여기 엑소원에도 이거 주력주로 추천해서 수천만 원 날렸다고 그래서 그죠? 전문가도 그만뒀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 와니 회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뭐 돈을 봅니까 뭐합니까 유보율 다 까먹고 적자 기업에 그죠? 우리 방의 주력주입니다. 무슨 주력주야? 저는 전문가도 못 견디는 겁니다. 계속 여기서 추천했나 보더라고요. 와가지고 좀 아이 부실 종목 결국 뭐요? 깡통으로 갔지 2대1 감자하고. 엑소원에도 이런 거 종목 추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잖아요. 운영자들이 3년 연속 적자 기업 추천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도 여기 추천해가지고 뭐 상한가 간다고 상한가 먹으려고 덤볐다가 깡통으로 간 거지. 이게 다 뭐하는 기업이에요. 맨날 뭐 다 까먹었으니까 영업이익도 못 내고 한계 기업이니까 BW, CW, 제3자 유상배정이나 받고 맨날 밥 먹듯이 그 짓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장 노릇도 못해. 그러면 과연 얘가 그죠? 돈을 버느냐? 이러면 한 번만 들여다보면 아, 나 저건 투자 안 해. 예, 내 돈 뺏기기 싫어. 뭐 3년 연속 영업이 적자. 그죠? 매일 돈 한 푼도 못 벌어. 유보를 다 까먹어서 이제 또 나올 할 일이 뭐 있어요? 증자 아니면 감자잖아요. 또 감자탕 또 먹을래요? 그래도 싸다고 또 들어가려고 그래요. 투자자들이 싸대요. 뭐 634원 너무 싸.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감자탕을 덜 먹었나 보죠? 이런 거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하지 말자. 세 번째. 기업이 안정성이 확보되는 기업이라면 영업이익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영업이익. 영업이익 살펴봤죠? 영업이익 살펴봤더니 한 개도 돈을 못 벌어. 장기적으로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선 이 기업이 이익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증가해야 되겠죠? 매출액이 증가하나?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돈은 못 벌어. 그러면 이거 원가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갈비탕을 차렸어요. 그릇은 무지하게 많이 팔았어. 그런데 영업이익이 안 나. 어떻게 된 거예요? 원가가 너무 높아졌어. 그럼 어때요? 안 사야지 이겨. 근데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았어. 근데 영업이익만 증가하고 있어. 원가 절감했나? 인건비가 싸졌나? 아, 직원들 잘랐나? 왜 조사를 안 하는 거죠? 필요 없다고? 나침판만 보고 투자한다고요? 그러니까 나침판만 보다가 깡통 나는 거잖아요. 아, 부실한 배를 탔는데 그게 파산, 그죠? 물속에 가라앉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그죠? 아, 새는 배를 탔는데, 아, 튼튼한 배를 사면 물이 절대로 안 들어오잖아요. 물이 줄줄줄줄 새는 배를 탔어. 태평양 가다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지, 뭐. 가지도 못하고. 목적지 태평양을 향해서 가는데, 아, 하와이를 오늘 갈까? 가다가 그냥 물속에 꼬르륵이지, 뭐. 근데 이 사요. 주식은 그렇다고 관계없다고 산대. 상한가 먹어야 된다는데, 뭐. 네 번째. 영업 부분에서 실제로 발생한 현금 흐름이 뭐예요? 영업 현금 흐름이잖아요. 아, 이 기업이 진짜 돈을 잘 벌었다면 영업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아, 플러스도 이자. 이자도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째 이자도 못 내. 돈 빌려다가 이자 내고, 돈 빌려다가 그냥 계속 메꾸는 거예요. 남의 돈 빌려다가 또 갖다 메꾸고. 야, 유상증자 다 제3자 배정 하면 안 될까? 하면은 좋은 일 벌어질 테니까. 그럼 포트폴리오는 어서 오세요. 아니, 영업상 현금 흐름이 1년, 2년, 3년째 맨날 적자야. 또 돈 빌려와야 돼. 증자해야 돼. 이런 기업에 그냥 투자하고서 좋다고, 그죠? 상한가 간다고 턱받치고 있어. 그죠?
자본 잠식으로다가 현금이 부족하니까 맨날 자산 재평가를 한다든지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유상증자론 제3자 배당 유상증자론 뒤 BW, CW나 그냥 죽어라 발행하고 있는데도 그냥 좋다고 그냥 가서 사요. 차트가 급등 나가서 상한가가 안 되나.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다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사면 무슨 일이 있냐고. 부실기업 좀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자, 다섯 번째. 업계가 선두를 달리는 펀더멘털이 튼튼한 주식을 매수하라. 주도주들은 시장의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역시 변화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의 펀더멘털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유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 폭락해서 이제 추세를 돌려놓고 가려고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데 여러분 어디다 투자할 거예요? 당연히 SOE를 사야지. 뭐 ETN 그런 건 무슨 뭐 그저 뭐 그런 거 뭐라 사요? SOE를 사고 가만히 갖고 가면 돈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펀더멘털을 보는 눈이잖아요. 야 유가 올라간대. 유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 정제 마진이 커지는 거래. 정제 마진이 커지면 어떤 일이래? 그러면 휘발유가 계속 올리겠지 주유소에서. 그러면 점점 돈은 더 많이 벌겠지. 그러면 난 SOE 사야지.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때를 기다려야지. 그런데 그냥 차트 바닥이라고 그냥 추천하면 가서 그냥 죽어라 또 사요. 들고 와. 그죠? 들고 와요. 기업을 분석하는 눈이 그런 거잖아요. 이 기업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까 어떤 기업을 사서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이걸 여러분이 추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핏이 뭐라고 그러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버핏이 딱 네 가지를 얘기해요. 워런 버핏. 뭐라고요? 첫 번째, 해당 기업의 영업상 현금 흐름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라. 그죠? 영업상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건 뭐죠? 돈을 벌어서, 그죠? 이자도 공제하고, 인건비도 공제하고, 원가도 공제하고, 다 공제하는데 돈이 잘 벌리고 있는지, 안 벌리고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얘가 영업상 현금이 좋은지 아닌지 한번 보자. 5년 연속 영업상 현금 흐름이 적자야. 왜 이걸 안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 전문가들도 안 봐. 그냥 차트로만 그냥 무조건 그냥 간대. 예? 안 봐. 자, 그럼 MCX를 한번 봅시다. 도전 비전을 볼까요? 도전 비전. 왜 저게 저렇게 오래 갔나? 600% 갔을까? 예? 영업상 현금 흐름도 한번 보자. 매년 돈을 보내. 464억, 496억, 500억, 621억, 602억. 매년 돈을 더 많이 벌어 아주. 미쳤구만. 주가는 어떻게 해요? 가는 거잖아요. 가잖아요. 매년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 이야, 대박이다. 워런 버핏이 1등 기업. 딱. 두 번째.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동반하는지 보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동반하는지 보라. 영업이익이 진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나요? 영업이 505, 540, 668억. 계속 증가하고 있네. 올해 예상은 784억이래. 미쳤구만. 두 번째. 이걸 뭐라 그런다? 수익가치라 그런다. 수익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여러분이 깡통 날까요? 때밀어도 깡통 안 나. 낭떨어져 굴려도 안 떨어져. 두 번째, 세 번째죠. 자기 자본이 연 15% 이상 상승하는지 보라. 그게 뭐예요? 성장 가치잖아요. 자, ROE가 23, 18이야. 15% 이상 계속 상승하나요? 올해 예상은 40이래. 이야, 성장 가치가 계속 커지네. 다섯, 네 번째, 자신의 실제적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지, 자산의 실제적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지를 보라. 자산 가치가 계속 커지는지 보라. 자산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1820억, 그죠? 1630억이 됐대.
왜 이렇게 커지는 거야? 배당도 줘가면서 말이죠. 어휴, 알았어. 그러니까 뭐요?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가면 여러분은 절대로 깡통이 날 수가 없다. 무조건 돈 번다. 거기다가 플러스 영업 현금으로 이미 좋아지는 기업을 매수하라. 버핏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한 개도 안 맞고, 오늘도 수많은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차트가 어디 있고 뭐 월봉이 어떻게 됐고 주봉이 어떻게 됐으니까 뭐든 패턴이 어떻게 나왔으니까 이걸 매수해서 무슨 어떻게 떼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내일 당장 갈 3000% 갈 종목을 추천한다 그러면 그냥 유혹당해가지고 들어가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매일 투기로 하는 거예요. 주식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이 세상에 어디 있고, 그죠? 에? 템플턴이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이 있다면 템플턴 오늘부로 전문가 그만두고 그거 사서 있는 돈 없는 다 빌려다가 그냥 떼돈 벌어가고 빚 갚아버리고 편하게 그냥 평생을 즐기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여러분들은 유혹당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여러분들은 유혹당하고 있어요.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재무분석은 한 개도 들여다보지 않는데 거기 유혹당하고 있어요. 차트 기법이 전부일 것 같았으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앤서니 볼턴이 투자의 전설 앤서니 볼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원인은 재무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실패했었다는 거예요. 템플턴 역시 똑같았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원인은 재무분석을 안 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진짜 제가 강조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아직도 안 보고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 보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우량한 대주주의 자회사도 무너진다. 어떨 때 보기에는 화려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OCI 아들 기업 넥솔론이 상폐를 당했죠. 포스코의 자식인 포스코 플랜텍도 상장 폐지가 됐죠. 한진 조중원의 한진중공업이 왜 상장 폐지가 됩니까? 대기업의 저기는 상장 폐지가 안 됩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화려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여기서 한번 문만 한번 딱 들으면 사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여기 바다에 파도가 한 번만 치면 싹 무너지고,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이건 뭐예요? 우량한 대주주 공든탑이라고요?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무슨 기업이라고요? 소용없어요. 부실이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뭔 종목입니까? 삼성생명. 예, 제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저한테 질문했을 때 사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었어요? 예, 그동안에 돈을 못 벌었어요. 계속해서 점점 쪼그라들었던 거예요. 아, 500원짜리 주식이 12만 1000원이면 너무 비싸지. 그죠? 액면가 5000원짜리라면 또 상황이 틀렸지만. 그죠? 그래서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폭락해버렸죠. 금리 인상으로 좀 좋아지다가, 금리 하락하니까 그냥, 2016년에 금리 인상하니까 좋아지다가, 금리 하락하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대출 나가야 되는데, 아유, 대출 이자도 안 나와. 역마진에 걸려들어서 이제 쟤 죽을 맛이죠. 그동안에 적금 들은 사람들은 이자 비싸게 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제 1%도 안 돼. 그러면 이자 많이 줘야 되고, 기업은 점점 어려운 거지. 보험 영업은 점점 딸리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보험 영업은 줄어들고, 영업은 안 돼. 이자는 벌써 많이 주는 기업들은 저것도 있어. 그러면 지금 다시 대출 나간다 그래도 이자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역마진에 걸려드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까지는 투자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차트가 바닥이면 무조건 또 산대. 내가 막 그냥 여러분들한테 유료방에서 배우는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그저 다치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목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추천하면 사요. 추천하면 다 오른 건 줄 알대요.
제방에 들고 온 가장 안타까운 것이 산하 손해보험이야.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요. 그래갖고 막76% 손실이야.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요. 차트가 바닥이라고 샀다 여기까지 들어오네. 76% 손실. 왜 그러는 거죠? 기업을 분석할 줄은 몰라요. 그냥 추가로 장기 들고 가면 돈 되는 줄 알아. 아, 이렇게 돈을 못 버는데 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에? 영업이 적자 자꾸 나고 있는데 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얘가 곤두박질 치는 거잖아요. 그 제방에 들고 옵니다, 이걸 보고서. 참, 저건 아닌데. 돈을 못 보니까 지금 업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빨리 잘라야 되잖아요. 못 자르고 들고 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저건 아닌데. 업황이 아닌데. 아, 이런 건 들고 가면 괜찮죠. 신세계 엔터는. 현금 흐름도 양호하고, 자기 자본이 15% 이상 성장하고, 잔금 창출 능력도 있고, 그런 자산 기업.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폭락했을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폭락했을까요? 안 떨어지잖아요. 좋은 기업이잖아요.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안 사고 뭐 사죠? 한화 손해보. 차트가 바닥이라고 사갖고 와서 마이너스 76% 들고 76% 본전 차지려면 350%가 나가야 되나? 800% 떨어지면 880%가 떨어지면 400%가 올라야 본전이야. 본전 올까요? 또 뭐예요? 동국제약. 아, 이런 거 그냥 꾸준히 가는 종목 여러분 사면 무슨 일이 나요? 시장이 폭락이야. 동국제약 돈이 얼마나 많아 보세요. 현금성 자산이. 야, 진짜 엄청나. 정말 대단합니다. 얘는 안 떨어지잖아요. 또 여기가 있어. 그저 시장이 뭐 어떻다고 뭐 우당탕 퉁탕 떨어지더니 그저 우당탕 퉁탕 또 올라가. 미쳤구만. 이게 우량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주봉상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주봉상 여러분이 우상향 이런 종목에다가 정립식 투자하면 돈이 되잖아요. 이런 건안 삽니다. 아쉬운 게 있죠. 430종목을 들고 왔는데 이런 종목은 한 개도 없어. 아니 여기서 들고 왔으면 10년을 들고 왔어도 어때 돈 벌고 있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어. 돈이 얼마나? 현금성 자산이 900억이 넘는 자산을 들고 있어. 그러면 그냥 들고 와서 사서 들고 아유 뭐 시장이 뭐 지금 붕괴됐대. 큰일 났대. 어 그래도 큰일 났네. 그럼 동국제약 들고 있는 사람 나는 돈 벌고 있는데. 아, 무슨 얘기야? 그런 거. 나 그거 아는 바 없는데? 나잘돈 벌고 있어. 무슨, 뭘 샀길래? 아, 동국제약 샀더니 그냥 돈 벌어 주더라고. 시장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나서 큰일 났는데? 나는 돈 벌고 있다니까? 에? 근데 포트에 보면 제약 종목이 한 개도 없어. 이런 종목 사라 그러면 안 사. 오늘도 급등 나가는 거 차트에 바닥인 것만 뒤따 사고 있어. 아, 이 PBR이 비쌉니까? 2.2뿐이 안 돼. 아직도 갈 길이 뭐 돈은 또 되게 잘 벌어.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예? 돈은 왜 이렇게 잘 버는 거야? 500억, 551억, 686억, 올해 예상에 781억이래. 아, 현 돈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데 그래, 얘가? 예? 이런 걸 배워야지. 뭘뭐 차트가 무슨 뭐 답을 만들어 줍니까? 현금성 자산이 지금 702억이야. 야, 돈도 지게 많네, 이놈의 기업은. 주가는 그래도 꾸준히 가. 이런데 여러분이 정시 투자를 하면 주봉이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주봉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 정시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벌잖아요. 이 기업이 여러분 망하게 해줄까요? 이런 건안 해. 만 이상한, 그죠? 차트가 뭐 바닥이라고 맨 부실 종목이나 잔뜩 들고 와요. 진짜로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볼 때. 부자 되는 길은 이런 걸 꾸준히 또 사고 또 사고 적립식으로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돈 벌고 가는 거잖아요. 불경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약 종목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다. 저는 끊임없이 그걸 가리키는 가치 투자가 뭔지. 그죠?
가치가 저평가됐으니까 사서 꾸준히 들고 가면 여러분은 저절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하려고 떼밀어도 망해지지도 않아. 그죠? 다 부실 종목 급등 나간다고 쫓아갔다가 다 여러분이 깡통 나고 망하고 상장 폐지되고 그러는 거지. 아, 이런 종목 상장 폐지가 될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캠피셔가 뭐라 그래요? 3년 이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3년 이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살려면 뭘 봐야 돼요? 재무제표를 안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냥 수 많이 속아가지고 그냥 전부 다 부실 종목을 그냥 사가지고 아쉬움을 하고 팍 걱정만 하고 있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걱정 끌탕. 우지파동으로 닭볶음면 히트하면서 지금까지. 이게 또 좋아지겠지, 실적이. 1분기 또 실적 좋아질 거야, 제가 볼 때는.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왜? 집콕 때문에 전부 다 집에서 그저 방콕에 앉아 있어. 못 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야, 라면 하나 사갖고 와라. 라면이나 끓여 먹자, 오늘은. 사명식품. 또 가야지, 뭐.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유, 잘 가고 있습니다. 그죠? 잘 가고 있어. 요즘 유튜브에 뭐, 달순애가 잘 가네. 그죠? 진짜. 달순애가 잘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자, 진짜 지난번에 제가 한국 돈을 바꾸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환율, 여기서 제가 유튜브 방송 무료 할 때, 자,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 돈을 바꾸세요 그랬어요. 바꾸세요. 많이 떨어져. 다시 또 올라오나요? 예. 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 한번 바꾸세요. 추세는. 오늘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겠네. 에이, 참. 자, 그죠? 예. 네. 그죠? 떨어지겠나요? 자, 여기서 바꾸라 그랬어요, 제가. 1200원인, 1220원까지 갔으니까 바꾸시라. 좋은 종목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좋은 종목은 안 사고, 부실이만 잔뜩 들고 가서 그냥, 그죠? 어휴. 뭐, 나노엔텍은 오늘 뭔 날인가? 왜 저래? 그죠? 사가지고. 우리, 전문가님 더 살까요? 더 사. 그때 떨어져가지고, 전문가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에이, 기다려야지. 기업은 기다리는 거예요.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잖아요. 기다리면 좋은 일. 아유, 여기서 사주고. 여기서 사주고, 또 사주고 그랬더니, 아유, 쭉 떨어져. 아유, 죽겠습니다. 오늘 다 한꺼번에 올려가지고. 그죠? 100일 조정 3일 상승으로 끝나버렸네. 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쫙 올라왔으니까. 수익이 이제 더 많아졌지, 수익이. 아유, 요거 참았더니. 그죠? 요거 얼마 참은 거예요? 한 달 정도 참았나? 한 달 참았더니 더 나갔어. 이게 진짜 주식이잖아요. 그죠? 어우, 그죠? 사명식품 나갔고. 워런 버핏 종목 그래서 검증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였어요? 알턴 스포츠. 아이고 이게 무슨 뭐 또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뭐 알턴 스포츠가 앞으로 뭐 그죠? 이게 자전거가 뭐 뭐죠? 뭐 산악 자전거가 나와가지고 이 기업이 엄청나게 해서 뭐 또 아 소설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 또 큰일 났다 저거. 아, 돈 버는지 아닌지 중요한 거지 소설 얘기하면 뭐래요? 결국 어떻게 상장 폐지로 가고. 자전거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고가 자전거 따라가주니까. 에이, 우리 동서도 제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 돈도 없어갖고 사는데 힘든 데 있죠. 그죠? 저축해놓은 거, 적금 보놓은 거 있죠? 그거 달라고 아우성 쳐가지고, 그죠? 2천만 원 갖다가 자전거 2천만 원 주고 샀대요. 참, 돈 벌어도 현치 않은데 저축해놓은 걸 그걸 빼다가, 예? 자전거를 샀어요. 자기 즐긴다고. 자기나 집이나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냥 처형이 막 욕하는 거예요. 그 더 오래 살기나 했으면 좋아. 세상도 떠났어. 또. 퀸 자전거도 어떻게 처분하지도 못하고. 에휴. 가족도 생각하고 그러면 절약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절약은 몰라. 이게 알턴 스포츠 결국 어떻게 상장 폐지 지구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상장 폐지만 남았어. 돈을 버나 보라고요. 돈을 못 보면 여러분 가지 말라. 돈 버는 기업을 가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예? 단기 급등을 해줄지 모르지만 다 망하는 기업이야. 예? 정지. 이거 뭐예요, 이거? 태어나서 잠깐 자전거 띠띠빵빵 나갈 때, 그죠? 이명박 정부 때 나가다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돈 봅니까? 한 푼도 못 벌겠지.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돈 벌면 갈,
갈 수밖에 없는데 돈을 이렇게 3년 연속 정적이요. 유보율 까먹고, 그죠? ROE 뭐 성장이 마이너스 55%. 결국 뭐요? 지구를 떠나야 되지. 이런 거 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 없이 투자하나요? 차트만 보고? 나침판만 보고 간다고요? 여러분은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 분석을 하라. 아니면 사지 마라. 그죠? 사지 마라. 너나 사세요. 그죠? 나는 안 살 테니까 너나 사세요. 그러고 안 사면 되잖아요. 급등 먹는다고요? 내추럴 엔도텍 뭐 중국에 수출해서 어쩌고저쩌고. 조카 녀석도 여기 걸려들라 그런 걸 제가. 야, 정신 못 차려? 누가 그래? 아, 직장 동료가 뭐 중국에 수출해서 뭐 어떤 상한가 나오고 좋을 거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죽는다, 너. 살라고 그런 걸 못 사게 막았지. 상장 폐지로 가고 있잖아. 그죠? 상 나간다고 뭐 지금도 추천해. 그죠? 이제 정지됐죠, 이제. 아이고,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뭘 먹겠다고 들어가요. 이놈은 상 먹겠다고 들어가 또, 그냥. 그죠? 상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그냥 좀 깡통으로 가버려. 수두룩 많이 해. 투자자들이 수두룩 많이 해. 이놈은 상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있죠. 깡통으로. 갔는데 올라가는데 갑자기 샀는데 다음날 또 올라가 상갈 줄 알고 또 쫓아가서 샀지. 왜 여러분이 당하는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부실 종목 가지 말아야 되는데 상 그러니까 내일도 상 나갈 거 가지고 쫓아갔죠. 그래갖고 여기서 딱 샀어. 그죠? 여기서 샀어. 잠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주르르 미끄러서. 그러니까 팔지도 못해. 내일 올라가겠지. 그래서 또 올라갔어. 아니 이게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거야 이제. 야, 이거 엄청나게 가겠구나. 잘 샀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줄줄줄줄줄줄 떠다가 그러다가 어때요? 정지, 그런 거. 상장 폐지. 맞아요? 나도 진짜 그렇단다. 그러시는 분만 1번 눌러보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난번에 작년이군요. 저한테 들어왔던 뭐요? 녹십자 랩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기업이 괜찮습니다. 당분간 지금 바이오가 가니까 기다리세요. 웬걸? 가서 딱 이때 산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제가 스토리를 얘기해 줄게요. 어때 산지 보내세요. 요날 추천이 나간 겁니다. 요날. 상 양봉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날도 올라갈 거라 딱 올라가니까 추천 나갔어요. 주르륵 미끄러지니까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쭉 음봉 나왔어요. 시장이 안 좋았고 쭉 떨어지니까 어떻게 손절하세요. 손절하면 죽어요. 그래서 죽는다고 또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손절을 못했네. 다시 쭈르륵 올라오니까 어떻게 손절해요 안 해요? 못하는 거지 이제. 그죠? 아니 팔라고 딱 그랬는데 쭈르륵 올라오네. 꼬리 붙이면서. 그죠? 딱 쭈르륵 올라오니까, 전문가님! 그 다음에 이제 제 방에 딱 온 날이 이날이에요. 무료 방송하는데 와가지고, 전문가님, 빨리 손절 거 알려주세요. 아니, 여기서 손절 거를 알려주면 뭐 할 거예요? 이미 손실이 뭐예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여기다가 질러가지고 1,000만 원 갖다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나는데 벌써 20%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손절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손절가를 알려달래요. 여러분 손절가 알려주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실제 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손절가 정해주면 정답이 될까요? 정답이다 1번, 아니다 2번. 제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지금은 바이오 주가 아직 가는 중입니다. 제약 바이오가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일주일 딱 됐는데 나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못 참겠습니다. 나갔습니다. 제가 올라갈 때 더 사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기다리세요. 일주일 딱 돼서 나갔어요. 어디 가서 또 단타하다가
얻어 터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분이 5억을 투자했다가 저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2억 6천만 원 날리고 있었어요. 계좌가 6개예요. 계좌가 6개. 증권사마다 계좌가 달라.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진단하려고 물어봤더니 전문가가 바뀔 때마다 증권사를 바꿔서 투자해본 거예요. 저한테 7번째 왔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해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계좌는 2,600만 원인데 13종목을 뜬데 전부 다 상장 폐지야. 들고 왔어요. 손절하지 마시고 들고 가세요. 당분간 더 갈 겁니다. 돈 버는 기업이니까 갈 거예요. 아직은 바이오가 가는 길이니까 제약바이오가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나갔어요. 나갔죠. 추가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돈 벌었잖아요. 자르면 되잖아요. 상 나갔으니까. 에이, 댕강 자르자. 왜 여기서 상이 안 나고 여기서 상이 나오냐? 꼭대기 상이 나왔다? 이런 건 여러분 날려버리는 거죠. 그죠? 여기서 상 나와서 가는 거는 이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상이 나와. 날려버려야지. 이게 차트 기법이잖아요.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뭐 30만 원 간다고요? 예? 상한가 나왔다. 날려버려라. 여기서 상한가 나오는 게 안 나오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상한가가 나와요. 날려버려야지. 차트 기법이잖아요. 그냥 확 날려버렸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또 30만 원 간다고 또 샀대. 여기서 상 나가니까. 그냥 그 다음날 더 올라가니까 쫓아가서 샀지. 5천만 원 갖다 몰빵했다가 그냥 깡통으로 가버렸지. 여기서 손절해. 때로 떨어지니까 손절 안 해. 손절 나가집니까? 5천만 원에 20% 빠지면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맞아요? 네? 1,000만 원이 빠지면 이거 손절을 돼요? 안 돼요? 손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붙들고 가다가 여기 와서 깡통 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 주겠지. 희망의 내리막길 가면서 이제는 올라와 줄 거야. 절에는 올라와 줄 거야. 상 나왔으면 날려버려야지. 볼 게 뭐 있어요. 예? 차트 기법에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배우고요. 그저 막 추천만 하면 다 돈 버는 줄 알고 그냥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요. 예? 추천주 사고 추천주 팔고 오늘 사고 내일 팔고 자 삽니다. 팝니다. 공부 한 개도 안 했어요. 추천하면 사고 매도하면 매도하고 뭘 알아야지. 주식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공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깡통 내는 거예요. 자,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얘도 뭐죠? 내추럴 네트워크. 이건 뭐예요? 스카이, 뭐 테크놀로지. 아이고. 태어나서 돈 한 번도 못 벌어주고 끝나버리면. 한 번도. 그래서 주식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주식 공부가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올바른 공부를 하게 되면 수익 증가를 가져오는 건 확실합니다. 템플턴 방에서도 얼마 전에 한 분이 들어왔다가 공부 안 하고 전문가가 대신 공부하래. 나는 할 필요 없대요. 전문가가 공부하니까 나는 할 필요 없대. 그러면 그런 방에 가시라. 제가 그랬어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내가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전문가를 검증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힘들어집니다. 공부하셔라.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 수렴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봤지만 평균 회계 원리라는 건 그 과정에서 자금과 심리에 크게 영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이 재무절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또 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뀔지 안목을 키우고 변동성에 대응하는 주식의 언어인 차트 기법을 믹서를 하면, 융합을 하게 되면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심리 변화가 바뀌니까 내가 타인의 투자 심리 움직임에 따라 심리 변화를 다스리는 여러분이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투자자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주식이 하락하는 걸 견딘다는 거 생각보다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죠? 투자 성향에 따라 진짜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나는 성질이 급해서 못 참습니다. 그죠? 못 참습니다. 나는 성질이 느긋해서요.
어떠한 일에서 꾸덕도 안 하고 잘 참습니다.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죠? 기질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장이 그냥 사장 됩니까? 사장 됐다고 다 사장이 돈 봅니까? 직원이 사장 되려고는 훈련을 거치는 거예요.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영업직원부터 시작해서 자산가가 되는 거지, 갑자기 영업직원이 사장으로 그냥 뛰어넘기가 쉽나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사장이 아무나 됩니까? 그죠? 사장의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산가의 그릇이 되려면 자산가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공부하면 무조건 수익이 커지니까 그러면 석박사는 무조건 부자가 되겠네요? 아니면 공인회계사는 재무분석을 잘하니까 부자가 되겠나요? 이렇게 맞는 말인가요? 실제로 제가 유료원들을 저기 가르쳐보고 해보면 CEO님도 재무분석을 안 해. 자기가 사장인데도. 돈을 수십억을 들고 있는데도 재무분석을 안 해. 또, 공인회계사 출신인데도 제 방에 와서 보면 게임 좀 만지다가 땅통 났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제가 재무분석을 안 했는데. 세상에. 아니,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왜 따셨어요? 진짜 안 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래서 이 깡통을 내는구나. 그러니까 CEO님도 제 방에 와서, 전문가님, 야,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아니, 본인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기업이 좋은지 아닌지 그걸 안 보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게 말해요. 주식 투자는 그냥 하는 건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그죠? 무슨 클럽에 가가지고 5억을 까먹고 왔어요, 제 방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아휴, 이혼당할까봐 아내한테는 2억 5천만 까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까먹었는데 5억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부실 종목을 사십니까? 그랬더니, 아, 이제 지금 공부 좀 해서, 아, 기업이 좋은 거를 이제 재무 분석을 보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요. 공부를 그렇게 해서 8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셨어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 CEO 바쁜데도 8개월을 공부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자, 회사를 동영상을 키우시고요. 그죠? 동영상을 키워서 회사를 광고하시고요. 그렇게 해보시죠. 그랬더니, 아,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님 얘기해가지고 직원한테 동영상, 회사 광고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음식점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동영상 만들어서 그죠? 노하우를 광고하시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왜요? 한 명이라도 더우면 여러분 사업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장애. 그죠? 왜안 해요? 해야지. 제가 엑스원에 왔을 때 어떤 전문가도 동영상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엑스원에서 동영상을 만들고 다, 그죠? 전문가들 하라고 권유한 사람이에요. 왜요? 잘 되라고. 그래서 대본에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알아요? 그런 거왜 가르쳐 줍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본인은 덜될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자, 동영상 만드시고, 엑스원도 동영상 만드시고, 그죠? 블로그 만드시고, 다 알아. 왜요? 다잘 돼야 되니까. 자, 주식이라는 것은, 그죠? 수학이나 과학이 아닌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투자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면 부실로 인해서 잘못된 종목 선택에서 벗어나거나 좋은 기업을 매수했음에도 인내하지 못하고 큰 수익을 놓치는 경우 행위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투자 공부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춰서 정석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공부와 노력보다는 손쉽게 정보를 받아서 매매하고 싶은 욕구와 그런 심리를 이용해 돈벌수 있다는 광고로 그저 유혹에 여러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을 뭐 추천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입하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또?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이니까 아니면 삼성전자 후속 주니 뭐 알바하다가 뭐 알바를 면하고 20억을 뭐 싱크홀에서 주웠다느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광고를 그냥 막 들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거에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 넘어간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돈이 갑자기 생길 것 같으니까. 그죠? 돈이 갑자기 생길 것 같으니까. 돈을 벌고 상승할 종목을 알려준다고 광고? 연속된 행운은 없어요. 저한테도 요즘도 매일매일 문자가 무진장 옵니다. 그죠? 엄청나게 와요. 정말 제가 다 스팸 처리하면서 삭제하는데도 매일매일 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전화까지 합니다. 어떤 거는. 전화하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안 받아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문자는 왜 보내는 거예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대요. 제 전화번호 좀 삭제해달라고 전화오면 당분간 통화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또 뭔 줄 알아요? 그래도 점잖은 건 080에다 있죠? 스팸 설치해달라고. 그래도 그거 해줘요. 그래서 제가 080에다 스팸. 그래도 끊임없이 옵니다. 돈 잃은 사람 뭐 복구해준다고요. 뭘 복구해줘. 근데 왜 전화는 안 받아. 복구해줄 거면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문자를 왜 보내는 거예요. 예? 제가 수도 없이 핸드폰에 전화하면 안 받아.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그걸 왜 날리는 거야 도대체. 그런 종목 사가지고요. 여러분이 작전 종목이니까 빨리 좀 많이 사주라는 거예요. 무작위로 날려가지고. 그거 사주면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이런 거에 여러분이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가장 좋은 투자기에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차지하는 반면에,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투자기에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차지하는 반면, 가장 위험하고 나쁜 기회는 재무적으로 가장 배우지 못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누가 한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시죠? 이분이 쓴 거예요. 제가 이분 책을 딱 두 권을 읽었는데요. 유명하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죠? 책을 쓴 사람이. 그죠? 그래서 가장 투자 기회는, 좋은 투자 기회는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차지하는 반면, 가장 위험하고 나쁜 기회는 재무적으로 가장 배우지 못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분석을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재무분석은 공부할 필요가 없대. 그저 전문가에 맨날 종이나 돼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그저 해바라기 모양 그렇게 돈 벌어야 된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책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깡통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려움 당하지 좋은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폭락할까요? 네페스. 폭락할까요? 아니, 난리가 났는데 얘는 왜 전문가님 떨어지지도 않아? 더 사. 괜찮으니까 더 사.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가고 있어. 주봉을 보니까.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얘는? 그죠? 이게 좋은 종목이잖아요. 전문가님, 나 더 샀는데 괜찮을까요? 더 사세요. 좋은 기업인데 뭘 걱정을 해요? 지가 가겠지. 진짜 안 빠지죠? 와, 뭐 이렇네? 그렇잖아요. 뭐요? MCNX 무진장 갔다가 지금 떨어졌죠? 이거 얼마나 좋은 기업이에요, MCNX. 예? 엄신었을까? 얼마나 좋은 기업이에요? 돈 잘 버는데. 또 나갔네? 그죠? 어휴. 나 같으면 사겄네?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이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돈을 잘 벌어요? 엄청나게 돈을 잘 벌어. 코스닥 기업 유일하게 1조 매출을 달성하고 영업이익이 1,100억이 넘었어. 엄청난 기업이야. 근데 얘는 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자. 좋은 기업은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기는 길로 간다. 그죠? 가장 좋은,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뭐 어디서 뭐 가져온 능력도 안 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는 나쁜 기회는 재무적으로 가장 배우지 못한 투자자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재무 분석을 안 해. 할 필요도 없대. 다 주가에 반영됐다고. 그런 건 뭐예요? 성공 투자의 비밀을 관심이 없는 거고 오로지 나침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침판. 어디로 갈지, 요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차트 기법이잖아요. 도전 비전이 아휴, 주가가 상승하는 천장을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 주가가 고점을 향해서 상승할 때는 수익이 극대화될 때까지 강력 보유하라. 역사적 신고가의 고소공포증을 버려라. 공매도 두려워하지 마라. 좋은 기업이다. 여러분이 갈 때 진짜 아유 600%가 났어요. 600%가. 여기도 지금 300몇 프로 올라가 있죠. 이게 600%가 난 종목이에요. 2015년에 추천해서 지금도 한 번도 매도 사인을 안 냈어요. 들고 가라. 좋다. 걱정하지 마라. 주가 조정은. 좋은 종목이다. 돈을 너무 잘 번다. 그러면 그냥. 거기다 이번에 또 수혜가 또 하나 나왔죠. 뭐예요? 화상회의. 화상회의까지 있는 기업이야. 내년에 실적 더 좋아진대. 금년에. 오, 몰라. 안 팔어. 그죠? 하이트진로. 잘 나가잖아요. 그죠? 하이트진로 떨어지나요? 이건 여러분이 더전 비전 갖고 와서 지금 MCNX가 나쁜 기업인가요? 더전 기업, 더전 비전이 나쁜 기업인가요? 뭡니까 이거?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그냥. 아유, 전문가님 언제까지 가는 건가요? 그냥 몰라요. 그냥 갈 때까지 가요. 가잖아요. 아, 이런 거다 정리식을 담았으면 그죠? 돈이 지금 얼마 버는 거야? 아, 600%가 나갔대. 이야. 600%. 이런 걸 정리시켜 놓으면 여러분이 뭔 탈이 나요. 떼밀어서 낭떠러에 떨어지라고 떼밀어도 깡통이 안 나. 얼마나 좋은 거야. 이런 건 안 사고 말이야. 그죠? 이런 건 안 사고 말이야. 그냥 조금 올라가면 그냥 조정한다고 다 팔아버리고, 그죠? 깡통 날까봐 잘라버리고, 그죠? 아, 삼성전자가 그렇게 간 거지. 삼성전자도 그냥 꾸준히 올라가기만 했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600%가 날 때까지 들고 가면 여러분이 돈이 되잖아. 에이, 안 팔았어. 아, 좋은 종목 돈 잘 번대. 나는 안 팔아. 그랬더니 진짜 돈을 그냥 갖다가 갖고 삼태기로 퍼다 주네. 가만히 있어. 돈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 그러면서 돈을 줘. 그죠? 우리 의원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전문가님 신기해요. 뭐가요? 돈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 그러면서 가네요. 그죠? 돈을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가잖아요. 맞아요? 아, 돈을 줬다 뺏었다 하면 여러분이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버티기만 하면 돈이 되는데요? 이격 났으니까 잘라야 된다고요? 또 떨어졌으니까 잘라야 된다고요? 손절해야 된다고요? 손절 안 한 사람은 600% 먹고 있고 손절한 사람은 뭐요? 100%도 못 먹었지. 여기서 올라가면 아유 전문가님 나 35% 수익 났습니다. 나 42% 수익 났습니다. 그래 여기서 추천 나갔더니 무료 방송에서 내 유료하고 똑같이 줍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다 잘라먹은 거 없어. 아직도 떨어지는데 아직도 들고 있나요? 에이 아무도 없어. 다 잘라서 왔어. 이렇게 들고 간 사람은 우리 방에 있던 사람들만이야. 우리 방에 있던 사람은 이렇게 들고 와서 지금 600%가 나도 그 떡도 안 해. 대단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좋은 종목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종목은 안 갖고 가고. 자, 또 갑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동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을 인식하고 변화에 적응하라.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운만으로도 능력으로도 부족하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변화를 감지하고 그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주가는 아무리 강세 국면에 하더라도 수시로 크가 작은 작은 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가의 움직임은 시장에 참여한 수많은 투자자들에 있어서 생성되고 심리와 경기 상황, 기업의 수익, 국제적인 정세, 느닷없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다 조정기간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조정 국면에서 투자 전략은 당연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주식의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 보유 비중과 보유 기간을 늘려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제가 끊임없이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코스피 지수 할 때. 대응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시장, 현금 확보하세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현금 많은 거 비중 축소하세요. 들고 있으면 좋은 기회 또 옵니다. 똑같은 자리네. 폭락. 얼마나 올라올라요? 그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매물대에서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우리 이런테 그랬습니다. 매물대에서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지금은 오르락내리락 횡보하고 있네요. 박스권에서. 그죠? 참 신기하다. 그죠? 신기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일째 박스권에서 놀고 있네. 자, 조정 국면에서 그래서 시장이 급반등으로 돌았을 때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손실을 복구하고 큰 수익으로 보답해 주는데 자꾸 떨어지는 데 살라고 그래요. 추세가 전환할 때 사라고 그러면. 그죠? 아울러 조금 비싸더라도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것을 확인한 후에 주식을 배수하는 것이 유리한데 역배열에 산다고 더 터지고 앉아 있어. 템플턴이 정배열 사라 그러면 역배열에 산다고 그래야 돈 많이 번다고 역배열 샀다가 더 내려가면 그때서야 아 정배열 사랬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왜 정배열에 사라 그러냐면 주가가 정배열이 돼야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죠? 힘이 엄청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배열을 강조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 역배열사에 돈을 많이 번다고 또 역배열 그러면 템플턴 정배열 얘기하는 사람 욕 바가지로 먹는 거지. 저 인간은 이상한 얘기만 하네. 그죠? 저 전문가는 맞지도 않는 얘기만 하네. 이렇게 또 반박하겠죠. 여러분이 실제로 검증해 보면 돼요. 떨어질 때 역배열은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까지 떨어질지 바닥 잡았다고 산다고요? 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잡았다고 예, 산다고요? 그러면 시장 분석과 실제로 또 전략적인 코스닥에서 이랬습니다. 측면에서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 쌍바닥 연결돼 잡았으니까 있습니다. 사야 된대요. 안녕하십니까? 쌍바닥. 네, 안녕하세요. 예. 짝꿍댕이 쌍바닥 잡았으니까 사야 된대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 역배열 사면 돈 엄청 벌었나요? 역배열 사니까 돈 엄청 벌었나요? 또 꼬꾸라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정배열 나갈 때 사라는 거예요. 정배열 나갈 때. 야, 정배열 아직 안 됐잖아요. 정배열 나갈 때 사요. 그러면 힘이 세지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대체로 변화보다는 안정을 더 좋아하죠. 안전하게 안정을 좋아하죠. 현재 안정된 상태가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주식 투자는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하고, 사랑하고, 시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성과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변화가 있을 때는 빨리 현실을 인식하고, 변화에 적응해서, 아, 비중 축소. 비중 축소, 현금 확보. 현금 확보. 현금 확보. 주식 투자 3원칙에 딱 있잖아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비중을 줄이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현금 확보를 많이 해둬라. 때가 오면 여러분은 더 많은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된다. 그 시장을 떠나 있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시장은 있어야 됩니다. 단이 이렇게 급등할 때 여러분이 다 팔았다면, 그죠? 아까, 예? 아까, 나노엔텍을 팔았다면 이걸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급등 나갈 때, 이렇게 급등 나가는데 살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이렇게 급등 나갈 때살수 있어요? 못 사요. 내가 여기서 사서 들고 있었기 때문에 급등 나가도 더살 수가 있죠. 내가 갖고 있으니까 수익 나서 지금은 이제 다 어디서 산 사람이도 다 수익 나 있죠. 이게 뭐예요? 주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좋은 주식을 안 사.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부실 종목 쫓아댕기고. 그죠? 차트가 무슨 전부 말해주는 것처럼 수많은 투자자들이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상한가 간다고 목매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상 나갔습니다. 그죠? 그렇게 상 나가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요? 자, TA 홀딩스. 좋은 종목인가요? 실적 부진을 한없이 하락 중인데, 그냥 이것도 붙들고 죽어라 들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여행을 금지한다는데 이걸 왜 자꾸만 사는 거예요? 돈을 버는지 봐야 된다는데 돈을 버는 건 안 버는 거예요. 그냥 물려가지고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간다고. 오늘도 가, 오늘 갈까, 내일 갈까,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갈까, 내일 갈까, 돈 한 푼도 못 버는데. 에? 돈 잘 봅니까, 얘가? 돈 잘 벌어요? 영업이익 적자 적자,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적자 적자 내려가고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그냥 죽어라. 해바라기 모양 올라갈 거야. 오늘 못 올라가면 내일 올라가겠지. 붙들고 늘어져. 이렇게 적자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들고 와가지고 막 80% 손실, 막 70% 손실 들고 오는 거예요. 보지를 않아요. 그죠? 보지를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사가지고 주도주로 써먹었어요. 엄청나게 올라, 1000%가 넘게 올라왔어요. 그거 들고 옵니다. 또 들고 와요. 86% 손실 끌고 갈 거예요. 아니, 주도주 써먹었는데 왜 자꾸만 이거 사시는 거예요? 예? 한번 써먹으면 폭락이 와요. 대상승이 오면 주가는 대폭락이 온다. 대상승이 오면 대폭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6% 손실. 건자재고 할 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진짜. 잘 한번 보시죠. 에? 주도주 갈 때 어떤 일이에요? 대림 비엔시오. 이것만 여러분이 배워도 대림 비엔시오. 자, 고점이 언제? 여기서 2013년부터 가기 시작해서 주도주로 갈 때 언제 가서 고점을 찍나 보시죠. 날짜가 언제예요? 7월 20일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대폭락이 오는 거잖아요. 대폭등이 왔으니까 대폭락이 오는 거잖아요. 자, 7월 20일입니다. 정확히. 자, 누구예요? IS 동서. 여기서 엄청나게 나갔죠. 언제예요? 꼭대기가. 꼭대기가 언제예요? 똑같이 뭐예요? 건자재주잖아요. 똑같이 거기서부터 폭락이잖아. 아, 이게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건데 진짜 이걸 막 가르쳐주네. 그죠? 하도 몰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 사갖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래도 대림 BNC를 사들고 여기서 와요. 그러니까 86% 손실 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왜 안 가르쳐주냐고요.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운다니까. 그리고 그냥 추천이면 그냥 산다고 추천 사가지고 여기까지 86% 마이너스 들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전문가 방에서 공부 안 했습니까? 아니야, 추천주만 샀는데요. 공부요? 공부 안 가르쳐 주는데요. 그냥 매일 추천만 하는 거예요? 예? 공부 한 개도 안 가르쳐 주고? 왜 같은 업종이 저렇게 가서, 꼭 같은 거 가서 고점을 찍고 내려가냐고. 공부 필요 없다고요? 아니, 공부 필요 없다고 우겨.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무너지는 걸 생각을 해야지. 업종이 같이 못 가는데, 보험주 안 가는데 전부 보험주를 막 다섯 개씩 들고 와. 삼성생명,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 그 다음에 무슨 뭐 롯데관광손해보험, 무슨 롯데손해보험. 아이고, 왜 그러죠? 모르는 거예요. 차트가 바닥이면 죽어라. 롯데 손해보험. 어떻게 됐냐? 예, 박살 났어. 야, 쫙 떨어지고 있어. 그죠? 예, 그냥 완전히 뭐야.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있어요. 레밍 효과네? 그죠? 또, 한화 손해보험. 나도 그냥 같이 떨어졌어. 이거 다 들고 와. 그 다음에 삼성생명. 예? 다 들고 와요. 뭔지를 몰라. 이게 고점이 언제냐? 8월 2일이야? 그럼 한번. 너는 언제 고점이냐? 에? 8월이냐? 9월 1일이네? 비슷한 시기에 고점을 찍고 그냥. 아, 이거 하면서 봐. 이게 천기누설인데 막 했네. 그죠?
여러분 좋은 종목을 사는 방법을 아직도 몰라서 그냥 붙들고 GD 야, 이건 전 아마 평생 안 잊어먹을 거야. 제 방에 들어왔다가 전문가님 33%에 30% 마이너스 손절했어요. 또 다른 방에서 또 추천했대. 제 방에 들어왔어요. 29% 마이너스. 손절하세요. 그랬더니 전문가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회원님이.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방에 가서 내가 사서 30% 손절해서 또 다른 방에 가니까 또 추천해 가서 또 샀는데 전문가 방에 가니까 또 손절하래요? 나보고 주식 투자하려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딱 팔았는데 다음날 하한가를 쳤어.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상장 폐지됐어. 그나마 팔았으니까 건졌지. 안 팔았으면 어때요? 상장 폐지 깡통이지.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좋은 종목이 떨어져서 30% 빠져도 여러분은 갖고 갈 수 있지만 부실 종목은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은 누구나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러면 좋은 종목을 차트를 공부하고 기본적 분석을 재무 분석을 해서 여러분이 인내와 끈기를 갔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자가 되는 겁니다. 시장이 급반동으로 돌았을 때 추가 매수로 대응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보답해 주는 거예요. 올라갈 때 더 사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제 떨어지다가 올라갈 때 더 사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역발에 역배열에서 바닥이라고 산 사람들이 수두룩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더 떨어져 몇 개월 떨어져 6개월 동안 떨어졌어. 7개월을 떨어졌어. 그러다가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정배열을 매수했더니 순식간에 수익이 난 거예요. 역배열 사지 말고 정배열 사라. 그래도 역배열에 쌍바닥 잡았다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많아.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여러분은 어떤 게요? 정보 투자? 필요 없다. 다 뒤에 있는 정보만 믿어라.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거야. 그죠? 자, 한국전력, 가치의 고평가, 펀더멘털, 실적 부진 예상돼서. 지금도 사지 말라고 해도 아직도 사는 사람들이 있나 봐. 한국전력은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고요? 네, 망하지 않을 기업은 맞죠. 그렇지만, 실적이 부진하니까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지. 개미 투자자들이 하도 화가 나니까 한전 사장하고 대통령을 갖다 고발했어. 왜? 원전 사업 안 알아서 손실이 너무 커져갖고 손해났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실제 있는 일입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나오죠? 대통령하고 한전 사장을 갖다 고발했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죠? 베이맹이다. 베이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파티 게임즈. 친구 말 들었다가 2억을 까먹었어요. 제발 이런 걸 하지 말자. 그죠? 제발 부실 기업에 사지 말고 제대로 가는 투자를 하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쭉 해놨는데요. 저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이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이 얘기합니다. 행복 투자로 가라.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하세라.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평생 투자를 하라. 그죠? 부실 종목 만질 생각 꿈도 꾸지 말자. 그죠? 재무 분석을 통해서 철저한 가치주를 매수하고 펀덤의 저평가 가치주를 매수하고 장기로 간다면 추세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이 뭐가 두렵냐? 전혀 두려운 게 없습니다. 유료 방송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저녁 방송이 있나요? 하도 전문가들이 저녁 방송이 없으니까 템플턴은 저녁 방송이 강의 시간입니다. 공부를 가르치고 투자를 안 놓고 종목을 사는 것을 하는 거예요. 보통 10시 반에 끝납니다. 어제도 10시 반에 끝났죠. 10시로 썼지만 10시 반. 여러분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질문 받습니다. 10시 정도 끝나면 반 시간 동안은 다 질문 받습니다.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질문하라. 채팅창에는 완전히 열려있다. 제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알려준다. 그죠? 그래서 올바로 가는 길이 뭔지 아유, 전문가님 좋은 종목 들고 하니까 주식이 조정해도 이제는 겁이 안 나네요. 겁이 안 나죠. 깡통 낼 종목이 아니니까 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40강의 강의라고 여러분한테 이것을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죠? 여러분이 갈 길을, 올바로 갈 길을 안내해 주고 가는 겁니다. 자, 이벤트 왔을 때 여러분이 이벤트를 이용하면, 그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공부를 해서 제대로 된 투자 기업을 받고 가시라는 거. 자, 오늘도 종목들이 가는 종목은 더 많이 갔습니다. MC넥스도 올라가고.